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서해 또는 저 동중국 해에서 재밌는 일들이 흥미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기름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유 정유를 일정량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 이상은 수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선박과 선박 간에 기름을 옮겨 실어서 북한에 수출하는 것은 아예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그런데 요사이 속속 선박대 선박으로 기름, 주로 정유입니다. 정유를 북한에 공급하다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여수항에 들어온 이 홍콩 선적의 이 배, 라이트 하우스 윈모라는 배가 지금 여수항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북한 선박에 600톤의 정유를 옮겨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은 여수항에서 수입해서 여수항에서 사서 북한에 넘겨준 겁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탱카가 와서 배와 배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북한 측 배에 옮겨준 것이죠. 그리고 지난 연말에 또 하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배는 코티오라는 배인데, 코티오. 이 배는 평택항에 들어왔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평택항에 들어왔다가 적발이 됐는데, 평택항에 들어온 이유는 정유를 싣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항적을 과거 항적을 추적해 보니까 북한 배에 이 기름을 옮겨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억류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척이죠.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와 코티. 그런데 이 VOA가 일종의 심층 추적 취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VOA는 Voice of America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합니다. 이 VOA 방송은 상당히 고급 정보를 전달하니까 상당히 정확한 정보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이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아태지역 항만 국제 통제위원회 등등 이런 공개된 정보에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배가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게 된답니다. 이게 놀랍게도 이 국제 운송 특히 항만 그리고 비행기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시되고 보통 사람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보니까 이 문제의 두 배, 이 평택항에서 응주된 코티오와 여수항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둘다 실제로 이두 배를 운영하는 회사는 중국 회사다 하는 것을 밝히긴 했습니다. 중국 회사. 이 코티오, 평택항에 응류된 코티오의 소유 회사는 실제 운영 회사입니다. 주인이죠. 다렌 그랜드 오션 쉬핑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다렌, 즉 대련이죠. 이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코티오는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17일 중국의 웨이하이항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다렌 그랜드 오션 쉬핑이라는 운영회사가 실제 소유자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다렌 그랜드 오션 쉬핑이라는 회사는 이 코티오 이외에도 다섯 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티오는 한 6,000톤 됩니다. 배입니다. 그런데 이
벤은 편의 지적이라 그래가지고 국적을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파나마 선적 그리고 홍콩 깃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 회사는 중국 회사인데 깃발을 달고 다니는 것은 파나마 선적 또 하나는 홍콩 선적으로 편의 지적이라고 그러죠. 이걸 편의 지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트하우스 윈모도 홍콩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은 실제 회사는 중국 본토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광동성에 있는 광저우 판위구 소속인데 라이트하우스 쉽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라이트하우스 쉽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실제 운영 회사라고 합니다. 이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지난 10월에 북한 선박 삼정 2호에 정유 제품 600톤을 넘겨주었습니다. 코티어도 이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와 이 항적이 비슷해가지고 이 코티어도 북한에 기름을 불법 수출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자신들이 찬성한 대북 제재에서 ship to ship 배로서 기름을 옮겨 싣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 중국 소유주,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두 척의 배가 지금 한국항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관추시보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의 경우에 이것이 중국 회사 소유는 맞지만은 이 타이완 기업이 빌려간 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타이완 기업한테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 회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 회사는 대만 기업이다. 그런데 대만 기업은 또 어떻게 대만 정부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타이완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 벙커 그룹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이 그룹은 마샬 제도에 등록돼 있다. 마샬 제도에 등록돼 있다. 그러면은 이 그룹은 마샬 제도에 등록돼 있는 배는 주로 이렇게 서류상의 또는 뭐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또 마샬 군도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판단은 가능해요. 이 배의 실질적 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해의 주인이죠. 그거는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니까 중국 이렇게 보면은 중국 회사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중국 공안이 모를 리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중국 공안은 숫자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 감시망이 철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모르고 이런 일이 그것도 한달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추리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듯 하지만은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기름을 몰래 공급해주고 있다.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배를 통해서 ship to ship 방식으로 공급해주고 있다. 그런데 공급해주는 그 기름을 여수에서 사갔습니다. 여수에서 사가고, 그리고 평택항에서 사기 위해서 입항했다가 코티오는 잡혔어요. 가장 가까운 데가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기름을 사서 중국 배가 한국항으로 들어와서 한국 기름을 사서 가까운 공해상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공해상에서 북한 배와 랑데뷔를 해가지고 쉽투쉽으로 이 기름을 밀수했다, 밀수출했다, 막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다행히 미국 위성이 그 현장을 찍어가지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해서 단속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 우리 정부는 몰랐느냐? 뭐 몰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중국, 북한이 서로 연계된, 한중, 북한이 연계된 기름 밀수 사건입니다. 한중 북이 연계된, 그래, 한국은 이용당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억류를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억류할 수밖에 없는 게,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제 제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0-10이라고 하면 이게 과거에 이 히로뽕을 밀수할 때 이런 수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만든 히로뽕을 저 일본에 밀수출할 때 공해상에서 만나가지고 배끼리 서로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받는 그런 방식을 쓴 건데 이게 기름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VOA, Voice of America가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포항이 있지 않습니까? 남포 서해안에 남포항에 그 유류 저장소가 있답니다. 이 유류 저장소가 요사이 선박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선박이 이런 식으로 기름을 홍해상에서 밀수해가지고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의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이 남포항에는 7개의 기름 저장 탱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7개가. 근데 이 숫자가 꾸준히 늘어가가지고 지금 12개가 됐다는 겁니다. 12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 제재가 강력해지는데 기름 저장 탱크가 더 늘었다는 거죠. 그럼 어디선가 이 기름을 실어 날라오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름을 밟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동 지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그것은 중국이 원유를 보내줍니다. 원유. 그것은 50만 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0만 톤으로. 이번에는, 그 다음에 배로 실어 오는 것은 정유가 많겠죠. 정유, 일부 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의해서 상한선이 50만 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은 북한이 기름을 받을 방법은 ship-to-ship으로 배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받느냐,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받느냐, 아니면 이란을 통해서 받느냐.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미사일 핵 개발로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속에서 대북 제재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게 해상 검색입니다. 북한에 금수물자를 수송하는 의심이 있으면은 관련국은 차단하고 그 배를 음유 또는 검색을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감을 잡은 거죠. 그동안에 북한이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하면 구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큰 구멍 중에 하나가 이 바다를 통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해상 작전을. 그런데 서해에 만약 미국 잠수함이나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이 해상 차단 작전을 하면은 중국으로서는 바로 앞마당에 미국 군사력, 전략 군사력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주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동맹국입니다. 적의
친구니까 우리로서는 군사적 면에서는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보라는 게 무섭습니다. 어떤 정치나 정책이나 전쟁을 할 때 정보는 어떤 정보 한 줄이 몇십 개 사단의 전력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공해상의 밀수 현장을 잡아서 한국에 통보를 하고 응류가 되니까 중국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변명하기에 지금 급급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안보 외교는 촌수를 잘 따져야 한다. 촌수를 잘 따져야 한다. 촌수를 잘못 따져가지고 외교를 하다가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는 소외되고 중국과 북한으로부터는 무시당한다. 완전히 고립돼 버린다 하는 경고를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